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저는 의약품 및 바이오 관련 분야에서 24년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경력 중에서 가장 많은 기간을 제약회사 QCQA 분석 연구 업무로 보냈습니다. 현재는 제약회사 등 직장 연구원 대상으로 연구나 시험 분석 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자신도 여러 회사를 전직하면서 입사 지원 경험이 많고 면접관으로서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 면접 심사 경험도 많은 만큼 이번 시간에는 면접관의 시각에서 제약회사 품질부서 입사를 희망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것도 질문을 많이 받은 내용을 위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신학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약회사 품질부서에 들어가면 신입사원이 하는 일은 품질시험입니다. 화학분석이죠. 그래서 일반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등 화학 과목을 기초로 배우는 학과 출신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학과나 화학교육과,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 생물공학과, 생명공학과, 제약공학과 등등 화학, 생물, 생명, 바이오, 제약 같은 단어가 들어간 학과명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이런 단어가 안 들어가도 학과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주로 화학을 기초로, 화학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신 학과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죠.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학과명이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저 같은 심사자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학과의 커리큘럼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대학의 학과라는 게다 비슷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그러겠죠. 차별을 둔다고 하겠지만은 사실은 뭐 별로 차별을 둘 만한 것도 없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만 화학 과목과 관련 없는 좀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학과의 경우에는 좀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화학 교육이 좀 미진하거나 혹은 화학 과목과 별로 상관이 없는 학과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석 경험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참 이거는 저도 안쓰럽게 생각을 하는데 신입사원들이 이제 들어가서 보통 품질 부서에 들어가면은 품질 관리 부서에 배당이 돼서 품질 관리 업무를 하게 됩니다. 분석 시험 업무를 하는 만큼 요새는 모집 공고에다가 기기 분석 경험자 우대란 말이 잘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대란 말은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뽑겠다는 거죠. 그런데 학부 졸업생이 기기 분석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실습 시간 있었다고요? 학부 실습 같은 경우는 그냥 체험 학습으로 칩니다. 우리는 그런 걸 실험으로 안 봐요. 그래서 전에는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면은 바로 위에 선임이 붙어서 이렇게 몇달 동안 가르쳤습니다. 같이 다니면서요. 하나하나. 그래서 실험을 가르쳤는데 요새는 입사를 하더라도 선임들이 자기 할 일들이 워낙 많고 바쁘기 때문에 신입들을 가르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입들한테 샘플이랑 시험법 달랑 던져주고 해보라 그러고 자기는 딴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모집 공고에 이제 분석기기 경험자를 원한다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공고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골 때리는 게 그런 사람이 아주 드물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신입이 입사를 하면 어때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바로 실무에 투입을 해가지고 일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 너무 좋은 겁니다. 상사들도 너무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이제 그런 인재를 찾게 되고 결국에는 제약품질부서 지원을 해야 되는 취업준비생들은 기기분석 경험이라는 스펙도 하나 더 짊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취업준비생들한테 기기분석 경험이 특히 HPLC 분석 경험, 이것이 이제 우대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분석기기 경험은 없어도 되냐고요? 다른 분석기기, 예를 들어서 뭐 UV라든지 IR이라든지 AAS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요, 오퍼레이팅 하는 정도만 알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전처리도 그닥 어렵지 않고요. 대충 녹여가지고 기기에다 도입을 하면은 웬만하면 결과가 톡톡 나와져요. 기기빨이 좋습니다. 그런데 크로마토그래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석 원리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숙련도도 좀 따라줘야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HPLC 같은 경우는 의약품 분석에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분석 기기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회사 품질부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HPC 시험을 할수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입사하자마자 샘플과 시험법을 탁 받았는데 바로 시험을 시작할 수 있는 정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사실을 갖다 자신 있게 입사 지원서에다가 가장 먼저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배워와야겠죠. 일단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학과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교수님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거죠. 그래서 HPLC를 가지고 있는 실험실에 교수님한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죠. HPLC 분석을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좀 배우겠습니다. 해서 배운다든가 아니면은 뭐 아는 선배가 어떤 뭐 제약회사 다니는데 잠깐 뭐 저녁 시간에 오면은 알려주겠다. 네, 그러면 저 가서 또 배울 수도 있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정안 되면 이제 학원 같은 데서 이제 실습 교육을 받는 겁니다. 네, 교육 기관들 있죠. 뭐 배운 기간이 짧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어차피 제약회사에 입사를 하더라도요. 거기서 배우는 정도도 거의 뭐 그냥 오퍼레이팅 정도고요. 배울 수 있는 시간 몇 시간 안 됩니다. 하루도 안 돼요. 그래서 시료 전처리하고 검액 만들어서 기기 주입하고 그 다음에 나온 크로마토그램 적분해서 결과 계산하는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만 할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생들은 기억하십시오. 기업에서 채용하고 싶은 지원자의 가장 메리트 있는 역량은 당장 HPLC 시험이 가능한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요. 자격증을 어떤 걸로 취득해야 되는지, 그죠? 어떤 걸로 취득해야 유리한지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됐지만은 우리 같은 면접관들은 자격증을 인정을 안 합니다. 자격증 취득자와 비취득자 사이에서 일하는 차이점을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제 여러 자격증과 수료증을 입사 서류에다가 많이 첨부를 한 거에 대해서는 그 노력과 정성을 인정을 해줍니다. 딱 거기까지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이 됐죠. 그냥 쉽게 많이 딸수 있는 걸로 자격증을 그냥 결정해서 따시면 돼요. 어떤 걸더 따는 게 유리할까요? 뭐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단 자격증이나 수료증 같은 것들을 갖다가 입사 서류에다 첨부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게 거기에 관련된 질문이 나올 걸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GMP 교육을 받았어요. 어디서? 어느 기관에서 GMP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나 GMP 교육 받았다는 걸 갖다가 증명을 하고 싶잖아요. 입사 서류에다 GMP 수료증을 첨부했습니다. 아니면은 무슨 뭐 식스시그마 그린벨트 그죠? 수료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수료증 첨부를 했습니다. 그 입사 서류를 갖다 면접 때 면접관들이 보고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GMP 교육 받으셨네요? GMP 교육 받으셨으니까 GMP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의약품 GMP 교육 받으셨으니까 밸리데이션이 뭐죠? 식스시그마 그린벨트네요? 네, 그럼 식스시그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거침없이 대답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뽑지 말란 얘기죠, 한마디로. 예. 나는 학습 능력이 또 없고 대충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대답할 자신이 없으면은 그런 서류를 갖다 그런 수료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첨부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첨부를 했으면은 그 정성을 인정을 해서라도 물어봐줘야 되는 게또 예의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 뭐 첨부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나좀 물어봐달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입사 서류 작성에 관한 건데 뭐 입사 서류 작성에 관한 거는 여러 다른 분들이 다른 뭐 취업을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 뭐 전문으로 많죠. 뭐 인사과 출신 분들 많고 뭐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이렇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이게 보통 이제 서류 심사는 인사팀에서 많이 걸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 출신 대학 학점, 토익 점수 이런 것도 인사팀에서 많이 걸르고 거기서 1차적으로 걸러진 것들이 저 같은 실무자들한테 이제 2차로 올라와서 면접을 누구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면접을 보고 나서도 이제 누구를 갖다 마지막으로 뽑을 것인가를 갖다 주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실무자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서류 심사에서 합격해서 올라오더라도 자기소개서의 문장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좀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입사 지원 시에 지원자가 작성한 글들과 그다음에 면접 때 하는 그런 말들, 그죠? 이런 것들은 업무 수행 시의 의사소통 능력 평가의 척도가 됩니다. 신입 지원자는 사실 경력이 없으니까요. 무슨 업적이나 실적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죠. 뭐, 제 아무리 뭐 어디 가서 뭘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뭐 실적이나 업적으로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표현력이죠.
글을 어떻게 좀잘 쓰느냐, 그죠? 얼마나 명료하게 논리적으로 쓸줄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영어가 중요했지만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부터는 이제 국어가 중요해집니다. 네, 말하는 능력, 글을 쓰는 능력이 그때부터 이제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가 이제 오는 거죠. 사실 뭐 글쓰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시간 내에 발전하기 힘들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본인이 좀글 쓰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요. 다만 입사 지원서라도 좀 글을 잘 쓰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썼으면은 검토에 검토를 거듭을 해서 좀, 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한 페이지 쓰는데 정말 뭐 일주일이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심사숙고해서 작성하시기를 제가 좀 권고를 드리고요. 입사지원서에 보면 뭐 마침법 띄어쓰기 당연하죠. 예, 그 문장도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군더더기 없이 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소리내서 읽다 보면 좀 어색한 부분이 또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뭐 서로 간에 또 나눠 보면서 서로 이제 고쳐주기도 하고 하면서 입사 지원 서류에 특히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걸 작성하는데 좀 정성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면접할 때 말은 좀 약간 어눌하게 하고 좀 더듬어도 상관없어요. 예, 명료하게끔 의사를 갖다가 제대로 전달할 수 있으면 됩니다. 뭐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의사소통이 확실하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안 돼요. 뭐 동문서답을 한다든가 자기 자신 너무 잘 드러내 보이고 좀 이렇게 자기 역량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동문서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되고요. 물어보는 걸잘 듣고 그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갖다가 명료하게 딱딱 내는 사람이 나중에도 일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마련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입사 지원서 같은 거 작성을 할 때, 뭐 이제 입사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이제 경험을 작성을 할 때는요, 구체적으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조별 과제를 했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뭐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조율을 잘해서 성공적으로 발표를 끝냈다. 이런 식으로는 너무 모호해요. 예,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알아냈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인턴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뭐 오류를 발견해서 방지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업무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오류를 발견을 해서 GMP상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수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주는 것이 특히 어떤 인턴 경험이라든지 뭐전 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장에서의 어떤 이제 그 체계에 맞게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품질보상 입사를 희망을 하시는데 사실은 당연해요. 품질 관리하고 품질 보증의 차이를 잘 모르시죠. 사실은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는 몇 년째 안 되는 뭐한 사원 주임급 정도의 직원들도 QC하고 QA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QC는요, 품질 관리를 말하고요. QA는 퀄리티 어슈런스, 품질 보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품질 보증은요,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의약품의 품질과 관련된 모든 일에 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QA의 업무의 범위는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SOP라든지 기록서라든지 기준서라든지 이런 문서를 작성을 한다든가 문서를 관리를 하고요, 도면을 관리를 하고요. 뭐또 변경 관리, 불만 처리, 일탈 관리, 제품 품질 평가, 뭐 공급자 평가, 그죠? 뭐 아니면 고객사나 뭐 인증 기관 오딧 수검, 뭐 자율 점검, 시정 조치, 예방 조치, 밸리데이션, 뭐 이런 일들을 해요. 굉장히 범위가 넓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QA는 그래서 QC하고 GMP 업무로 포괄합니다. 예, 다 포함을 해요. 그다음에 QC는요, 품질 관리라고 얘기를 해요. 퀄리티 컨트롤이죠. 품질 관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주로 시험을 하는 업무다. 검체 채취부터 시작을 해서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 시험, 밸리데이션 시험, 환경 모니터링, 시험 기기 유지 관리 뭐 이런 것들이 바로 QC 업무죠. 그래서 주로 시험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QA 업무에 필요한 역량 자체가 뭐냐면은 QC 업무 경험입니다. QC 업무를 해본 경험이 없이는 QA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라면 이제 또뭐 질문이 나오죠. 뭐
뭐 QA 신입을 뽑는 데가 많은데요. 예, 있습니다. 알아요. 근데 QA를 갖다가 일을 하려면은 QC 업무를 하면서 뭐 원자재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특성을 파악을 하고 제조 공정을 알게 되고 GMP 경험을 익히면서 그죠? GMP 개념을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QA 업무를 할수 있는 내공이 생겨요. 예, 그런데 QC 업무를 건너뛰고 QA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디서는 뭐 규정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규정만 하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요.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제약회사는요, 불량이 없는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많이 파는 것이 목적인 조직입니다. 근데 제품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리 GMP를 잘 알고 아무리 법규를 잘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제품을 알고 공정을 알아야 되죠. 근데 그걸 갖다 신입이 어떻게 해요? 모르고 그냥 뭐 단순히 할수 있는 게 있나요? 시험 분석 모르고 화학 모르고 통계 모르고 QA 모르는 택도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처럼 무슨 뭐 QA 신입을 뽑는 회사가 눈에 띄는데 원래는 QA 부서의 하위 부서로 QC를 편성을 해 맞아요. 그리고 신입사원이 QC 업무를 하다가 일정 경력이 쌓이면은 QA 업무를 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제 GMP 개념이 없는 회사들이 QC하고 QA를 대등한 부서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협조가 이제 원활하게 안 되죠. 자주 다툼이 일어나고요. QA 신입으로 입사하면 어떤 현상이 이제 일어나냐면요. 시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원자재라든지 제품이라든지 공정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 서류 정리, 문서 타이핑, 복사, 문서 승인자 뭐 서명 받기, 아니면 뭐 심부름, 이런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 하려고 4년제 대학 갔습니까? 물론 이런 일이 더 쉽고 덜 고생스러워요. 네, 편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일몇 년만 하고 그만둘 생각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건 나쁜 게 아닌데 만약에 본인이 제약업계에서 어느 정도 실력과 경력을 쌓고 성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서류 정리 같은 일 가지고 허송세월 보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약회사 관리자들 직원들 경력 좀 신경 쓰면서 일좀 시키세요. 대졸자 신입 밑에 놓고 잡무시키면서 자기는 편하려고 잡무시키면 그러면서 회사도 오래 다니길 바랍니까? 그러니까 금방 그만두잖아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뭐 편하게 고문고문 일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뒤로 이제 다른 회사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서 작성, 복사, 뭐 승인자 서명받는 거는 니네들이 좀 하세요. 아니 문서 쓴 사람들이 서명받으러 다녀야지 왜 엉뚱한 사람이 서명받으러 다닙니까? 그리고 신입은 이것저것 이제 뭐 실험할 거 있잖아요. 시험 이런 거 많이 시키시고요. 좀 고생할 기회를 주십시오. 실력 좀 쌓게. 그 자기 편하려고 말이야. QA로 그냥 대졸사원을 뽑아가지고 심부름이나 시키고 사원이 하는 일을 갖다 시켜버리면은 그 사람들 경력 꼬이잖아요. QA 신입으로 간 사람들 저한테 와가지고 아주 하소연을 해요. 어떡하냐고. 시험 결과를 검토해야 되는데 아는 건 없고 방법이 없냐고. 없죠. QC로 가라 그랬어요. 예, 다른 회사 QC로 가든지 그 회사에서 다시 QC로 보내달라고 하든지. 그게 뭡니까? 그래서 취업준비생들은 QA보다는 QC 들어가서 고생스럽더라도 시험부터 시작을 해서 탄탄하게 실력을 좀 쌓기 바랍니다. QA 모집한다고 함부로 지원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사원 모집 공고에 자격 요건이 초대졸인데 대졸자가 지원한다든가 뭐 아니면 뭐 뽑는 자격 요건이 학사인데 석사가 지원한다든가 이래도 될까요? 뭐,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얼마나 간절히 들어가고 싶으면 초대를 조로 뽑는데 전 자기는 이제 초대졸 이상이니까, 대졸이니까, 자격 요건 충분히 되니까 뽑아주지 않을까, 라고 서류를 내죠. 근데 안타깝지만은 서류 심사에서 통과할 확률은 적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기업 입장에서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인건비를 미리 예산을 갖다가 마련을 해놓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인건비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졸자가 초대졸의 임금에도 만족을 한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써서 지원하시면 돼요. 그럼 좋아할 겁니다. 근데 그런 일 없잖아요. 그래서 뭐 초대졸을 뽑는데 학사가 지원한다든가 아니면은 학사를 뽑는데 석사가 지원한다든가 그럼 오히려 떨어집니다. 안 들어가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때는 이해를 못하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를 들고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인력은요, 인력 채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인적 자원, 리소스를 갖다가 확보하는 작업이에요. 뭐 안타깝게 들리겠지만은 요새 뭐 회사에서 뭐 사원, 뭐 인재를 사람을 양성한다 이런 거 믿지 마십시오. 다 개코 다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믿지 마시고
어차피 가시면은 일정한 비용이 들어가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그죠? 예, 뭐, 자원이다. 이런 취급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게 맞아요. 괜히 쓸데없이 뭐 기대를 하시거나 뭐 누가 키워줄게 이런 말 믿지 마시고요. 회사에서 키워주는 딱한 사람 있습니다. 사장 아들내미, 회장 아들내미. 그런 사람 말고는요, 키워준 사람 없어요. 누가 뭐 키워줄게, 그런 말 믿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스펙이 넘쳐나는 경우도 이제 탈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스펙이 너무 좋은 사람도 부담스러워서 못 뽑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금방 또더 좋은 회사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원했는데 떨어졌다고 너무 자책하거나 뭐 괴로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뽑는 거는, 사람을 뽑는 거는요, 잘난 사람, 베스트를 뽑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랑 잘 맞을 만한, 맞을 것 같은, 같이 일을 오래 할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은 뭐 서류에서 떨어졌다, 뭐 광탈했다고 그러죠. 네, 떨어졌다,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뭐 스스로 뭐 못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에 맞는, 여러분들의 잘난 능력에 맞는 좋은 회사가 반드시 있을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취업 질문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취업 고민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고 필요하면은 댓글로 답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좀 댓글보다는 제가 좀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하는 경우는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